71 가보겠습니다. 네, go to work, go home, go to the cinema 그랬어요. 자, 이제 더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펜 우선 띄우고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She's at work. 얘는 직장에 있대요. 그래서 이 work는 일터 뭐 이런 얘기거든요.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죠? 그냥 일터에 있다는 얘기고. They are going to school. 학교 간대요. 학교도 그냥 써요. He's in bed. 잠자리에 있대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런 거 그냥 관용적으로 알았으면 좋을까요? Go to work, at work. 자, work라는 거는 셀수 없는 취급을 하는 추상적으로 보면 돼요. Start work, finish work. 더가 안 붙습니다. Bye, I'm going to work now. 자, 지금 직장 가요. 그러니까 일터로 갑니다. I finish work at 5 o'clock every day. 매일 5시에 끝난대요, 일이. 학교도 안 붙습니다. Go to school, at school, start school, leave school. Leave school은 학교를 떠나는 거니까 보통 졸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What did you learn at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Some children don't like school. 어떤 애들은 학교를 싫어한대요. 자,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냥 학교에서요. 근데 학교 앞에 더를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어느 경우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때는 학교죠?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사고가 그 학교에서 벌어졌다. 이런 말쓸수 있겠죠? 그쵸? 그럼 the accident, 뭐, the accident happened. 사고가 일어났대요. 어디에서? at the school,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럴 때는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뭐 해? 그럴 때는 at school인데, 그 학교에서 뭐, 살인마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더를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못 붙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to university, college, At University College. 중요한 건 요걸 알아주세요. 학교는 보통 앞에 in을 안 쓰고 in보다는 at을 쓴다는 거. At school, 그쵸? At University, 그쵸? Helen wants to go to University when she leaves school. 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에 가고 싶어 한대요. What did you study at college? 대학에서 뭐 배우니? College하고 University는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단과대, 종합대 그러는데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기 전공에 좀 초점이 둔, 그쵸? To hospital, in hospital. 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 가고 할 때, 더안 붙습니다. Jack had an accident. He had to go to hospital. 병원에 가야 돼요. 그쵸? 했었어요. Prison, 감옥 앞에 더 보통 안 붙어요. Why he is in prison. 왜 감옥에 있니? 근데 걔는 그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럴 때는 더 붙일 수 있겠죠? 자, church, 교회도 안 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감옥이나, 그쵸? 이 책에서는 이제 이게 elementary level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병원이나 감옥이나 학교 이런 게, 자, 이 침대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그 용도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용도 개념일 땐 더가 안 붙고요. 건물 개념일 때는 이때는 더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탈출할 때 그냥 그 감옥이죠? 그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럼 the church죠? 그쵸? 그 침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the bed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용도 개념이죠. 자러 갈 거야, 그쵸? I'm going to bed 하면 난 자러 간다는 얘기지. 침대로, going to the bed 그러면 그 침대로 간다는 얘기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home도 마찬가지입니다. home은 보통 부사 취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to 안 붙는다고 했죠? I'm going home, staying at home 이런 식으로, 그쵸? at home, at, 뭐, 그쵸? 그 다음에 we say, 이렇게도 말한대요. The cinema, 극장 같은 거 있죠. The theater, 극장, the bank, 은행, the post office, 우체국, the station, the airport, the city center, 이런 거 더를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의사 선생님 더 붙입니다. 치과 선생님도 더 붙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이고, 연습 문제를 보시죠. 71.1번. Where are these people? 이 사람도 어디 있어요? 문장 완성. 너가 필요하면 집어넣으래요. 얘는 침대에 있죠? 잠자리에 있는 겁니다. 용도 개념이 in bed예요. 얘는 어디 있어요? 극장에 있죠? They are at the theater. 그쵸? 뭐, 시네마 극장. 세 번째, 얘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죠? 건물 개념, 용도 개념. 네, hospital. 병원에 있어요. 얘 어디 있어요? 공항에 있죠? at the airport. 공항은 붙죠. 뭐, 시설물 이런 거 붙잖아요. 그쵸? 어디 있어요? living room에 있죠? at the living room. 그쵸?
거실, 우리 방에 있거나 집에 있는 거더 붙인다고 했죠? 감옥, 용도 개념이 he is in prison. 감옥에 있습니다. 그쵸? 네. 그 감옥이 불탔대요. 그럴 때는 더 붙는 게 좋아, 안 붙는 게 좋아요? 그땐 붙어야겠죠, 그쵸? 71.2번. Complete the sentences. 문장 완성. Choose from the list에서 골라보세요. 너가 필요하면 집어넣으래요. I need to change some money. 돈좀 바꿔야겠어요. I have to go to the bank에 가야겠어요. 그쵸? David usually goes to church on Sundays. 일요일에 교회 간대요. 용도 개념. In Britain, 영국에서 children go to, 애들은 from the age of five, 다섯 살 때부터 뭐 어딜 가요? 학교를 가요. 그치? Go to school. 그쵸? There were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Waiting for the train. 기차를 기다리니까 at the station. 그쵸? I phoned you last night. 어젯밤 전화했는데, but you weren't at, 없었대. 어디에? 이거 home. At home. 너 집에 없었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핸드폰이 막 이렇게 막 많이 퍼진 전에 쓰인 문장인 거죠, 이런 거는. 그쵸? 우리 보통 집에 전화했잖아요, 그러면은. I'm going to 뭐시기 now. Good night. 잘 자. I'm going to bed. 자러 가는 거죠, 용도 개념. I'm going to 뭐시기 some to get some stamps를 사러, 우표를 사러 the post office에 가죠. 공항 뭐 이런 거. 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공항이나 우체국, 뭐 역, 극장 이런 것들은 더 붙는다고 했죠. 실존하잖아요, 그죠? 실존은 거기에 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71.3번, complete the sentences. 문장 완성. 너가 필요한 경우도 있대요. If you want to catch a plane, 비행기 타고 싶으면 you go to the airport에 가죠. 공항 앞에 더 붙는다고 했어요. If you want to see a film, 영화 보고 싶으면 you go to the cinema, 극장 가시죠. If you're tired and you want to sleep, 피곤하고 자고 싶으면 you go to bed, 자러 가죠. 용도 개념. If you rob a bank and the police catch you, rob은 뭐예요? rob, 훔치다. 그래서 robbery 그러면 이게 강도 뭐 이런 거거든요. 도난 사건 뭐 이런 거예요. 은행을 털고 경찰이 널 잡으면 you go to prison, 그쵸? 감옥 가죠. If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teeth, 이에 여러분 이에 문제가 있을 때면 뭡니까? 어디 가세요? You go to the dentist, 치과 선생님한테 가시죠, 그쵸? Dentist도 N다음이니까 dentist라고 하기도 합니다. If you want to study after you leave school,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가요? 대학에 가죠. You go to university. 그 다음에 if you're badly injured in an accident, be injured는 무슨 뜻이에요? Be injured. 네, 상처 입은 겁니다. 그렇죠? 수동태로 씁니다. 상처 입다예요. 부상 당한 거예요. 사고에서 부상을 당 심하게 다치면 you go to 어디 갑니까? Hospital. 안 본다겠죠? 네. 71.4번. Are these sentences okay? 자, 이거 문장 괜찮아요? 자, 문장을 고쳐보래요. Went to the cinema고 이건 오케이래요. 세 번째 볼게요. Lisa wasn't feeling well yesterday. 안 좋았어요, 어제. 그래서 she went to doctor. 어때요? Went to the doctor. 의사 앞에 더 붙는다고 했죠? I wasn't feeling well this morning, so I stayed in bed. 안 좋았어요, 오늘 아침. 그래서 침대, 잠자리. 그쵸? 괜찮죠? Why is Angela always late for work? Work는 우리가 추상적인 거라 했죠? 더안 붙는다고 했죠? 오케이. Where are your children? 애들 어딨니? They're school. 학교 앞에 또안 붙죠? 오케이. They have no money in the bank.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쵸? When I was younger, 더 어렸을 때,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Church, 건물 개념이 아니라 용도 개념 안 붙는다고 했죠? 오케이.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home from work? Home이나 work는 더안 붙는다고 했죠? 그쵸? 오케이. Do you live far from city center? City center 앞에는 더 붙는다고 했죠?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나? At the station. 여기에서 더 붙죠?
Jim is ill. 아파요. He is in hospital. 용도계는 안 붙습니다. 오케이. Kate takes the children to school every day. School. 그쵸? 안 붙죠? 오케이. Would you like to go to university? 안 붙죠? 오케이. Would you like go to the theater this evening? 극장 앞에 더 붙는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